고를 수가 있죠, 이렇게. 매빅 에어2 조종기고요. 미니2 조종기입니다. 이 미니2 조종기로 한번 에어2를 조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2 조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문제가 좀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지 보는 것과 미니2 조종기로 에어2가 조종한지 보는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완료가 됐고요. 매빅 에어2 버전 1.00.0460 이제 업데이트 됐고요. 배터리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별로 네,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기체 펌웨어 버전에 일치하는 배터리 펌웨어로 업데이트합니다. 비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체와 배터리 펌웨어를 항상 일치시켜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배터리 업데이트 합니다. 미니2 조종기로 에어2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앱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앱에 이슈가 있으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미니2 조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니2 조종기는 이게 일시정지 버튼이 있죠. 그리고 녹색입니다. 라이트가 녹색이에요. 이거 막 돌리네. 플라이 앱. 예, 켜보겠습니다. 띠리리. 띠리리띠. 고를 수가 있죠,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꺼보고요. 업데이트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데 왜 안 붙지? 네, 기체 검색 중이에요. 아, 페어링 동작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니2에서 에어2를 연결하기 때문에 페어링 동작을 거칩니다. 기체 하부에 있는 전원 버튼을 재밌는 거네요. 제가 전원 버튼을 4초간 눌러서 실행됐습니다. 오! 붙었어요. 네. 오! 붙었어. 자, 신기합니다. 자, 미니2 조종기로 에어2 조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오프.
DJI 미니2 조종기로 매빅 에어2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DJI 미니2가 등장하면서 플라이 앱상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에어2가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었고요. 덕분에 잘 날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니2 조종기를 통해서 에어2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조종기뿐만 아니라 C5 같은 조종기로 에어2와 미니2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